네, 1993년부터 그 아시아 태평양 아태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제 33차 APEC 아태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로는 결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어디에서 열 거냐? 예. 예, 개최 도시 선정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새 도시가 나서고 있는데요. 제주도, 인천, 그리고 경주입니다. 예, 오늘은 제주도와 인천시 그 단체장들을 좀 모시고 이 문제를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오형훈 도지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그 제주도 지사 하시니까 그 제가 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팬데믹 때문에 그 제주 관광 산업이 엄청 타격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팬데믹 때는 국내 관광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반대로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해제된 이후에. 네. 해외여행이 다시 이제 본격화되면서. 아, 저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히려 더 빠져나가는 형국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은 좀 빠지게 되고, 네. 다시 팬데믹 회복에 대한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제주도 경기는 괜찮습니까?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년 대비 한 3.4% 정도 관광객이 더 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네, 네.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1993년에 이제 시애틀에서 저 APEC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 후로 네. 주로 네. 항만 도시들에서 예, 회의가 네, 네. 그 열렸습니다.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아시아 태평양 국가라는 것은 주로 이제 연안에 인접해 있거나 도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만이 있거나 또 아니면 관광 휴양형 도시 섬 지역이 이제 섬 도서 국가니까 네.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한 성격이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는 리트리트라고 해서 일과 쉼이 있는 정상회의가 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도시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내년 APEC 회의가 제주도에서 네. 열리는 걸로 결정이 되면 네네. 그 이 회의 전후에서 몇 명이나 제주도를 찾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최대 3만 명까지 오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요? 예예. 예.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제주 지역의 경제 효과, 직접적 경제 효과가 1조 이상 그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무형의 그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싱가폴,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홍콩, 대만, 그리고 중국까지 아시안 쪽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게 되면 아시안 시장은 물론 중동까지 그런 파급 효과가 더욱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미주 쪽에서도 더 많이 오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APEC 회의를 저 제주에서는 유치한 적이 없습니까? 저 2005년 부산 APEC 당시에 네. 그러니까 2004년에 함께 경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쉽게 탈락을 했고, 그래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는 20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라, 더 절박한 심정으로, 회의 시설이나 숙박 시설, 그리고 관광의 여건, 경호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대로 준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거요. 회의 시설, 네. 숙박, 경호, 네. 의전 이런 네. 걸 하나로 묶어서 또 특히 휴양까지 묶어서 네. 이거를 APEC 서클이라고 그렇게 그 네. 이름 붙인 네. 것 같던데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제주도는 이제 중문 관광단지라는 곳이 있고요.
그 중문관광단지 내에 ICC 컨벤션 시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벤션 시설 앞에 제2컨벤션 시설을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컨벤션 시설이 이제 주회의장으로 이용되게 되고 그리고 미디어 센터가 이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분 거리 이내에 특급 호텔들이 지금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숙박이나 회의를 5분 거리 이내에서 또 경호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쪽에는 고층 빌딩이나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네. 360도 경호가 가능하다는 게 또 경호 관련 보안 책임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100서클이라 칭하고 숙박과 회의 경호 안전 그리고 시민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제약돼 있기 때문에 제약되는 상황이 있는데 시민들의 즐겨 찾고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그 컨벤션 센터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네.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바로 바닷가에 면한 아주 전경 좋은 그 맞습니다. 컨벤션 센터잖아요. 예,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고요. 예. 마라도와 가파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주 그 뷰가 좋은 컨벤션 시설입니다. 아주 환상적인 곳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중문단지의 그 특급 관광 호텔까지 무려 5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신라 호텔, 롯데 호텔, 크루나스 네. 호텔, 조선 호텔, 부영 호텔 뭐 이런 호텔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쓰기에 아주 뭐 적합합니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제주도 도민들은 일상 생활은 그곳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상대적으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뭐 출퇴근 시간이 겹친다거나 네. 또 일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동선이 겹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호나 의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주민들 도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완벽하게 네. 할 수 있다. 아, 이런 설명이시군요. 예. 네. 네. 그런데 지사님. 네네. 그 에이펙 그 지금 그 인천광역시하고 경북의 네, 경주시하고 네. 이렇게 네. 세 군데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네. 지사님 얼마 전에 그 정치적 배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예. 그 어떤 말씀이신지요? 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제주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야당 단체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회의 시설, 숙박 시설, 경호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면 저희도가 충분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점이었습니다. 네, 에이펙 대회가 유치된다면은 3만 명 정도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고 조단위 1조 정도의 네. 그 경제 부가가치가 네. 이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요즘 관광이라는 게 단순히 풍광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네. 뭔가 그 컨텐츠가 제공될 맞습니다. 필요가 있잖아요. 그 점 관련해서는 지사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 5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15년 앞당겨서 2035년에 저희들은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9.2%로 대한민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은 9.2%고요. 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생산해 내서 그 그린 수소로 수소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수소 청소차, 수소 트램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수소 기반의 사회로 발전하는 모습을 외국의 정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 나가는 다른 태평양 연안 도서 국가들에게도 상당히 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관광형 UAM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드론 택시를 관광형으로 활용해보자고 해서 SK텔레콤과 헌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범비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외국 정성들도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제주도가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게 되는데요. 앵커 기업으로 하나 시스템 그리고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 우주기업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에서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또 위성 관측을 하고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런 우주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게 돼서 제주가 새로운 신산업의 메카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국 정상들에게 부각시킬 생각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산업의 메카로서 제주의 위상을 알려드리는 것은 그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언제 결정되죠? 오늘 아마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선정위원회 오늘 논의와 그리고 이후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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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광역 특별자치도 오영은 지사였습니다.